안녕하십니까? AMC 뉴스 윤현정입니다. 우리병원 소화기내과 상부위장관팀이 위종양 치료 내시경 2만 내를 달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9일 동간 소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위암치료는 개복 후 위 일부를 절제하는 외과 수술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내시경으로 암세포가 있는 병변만 제거하는 내시경 시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과 달리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 고령의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시술을 받은 뒤 3-4일이면 퇴원할 수 있어 개복 절제술에 비해 환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종양 치료 내시경 2만 내 기념식 개최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개원 30주년을 맞은 이 해에 이 행사를 하게 돼서 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도전, 열정, 협력 이것만 계속 우리가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면 앞으로 30년도 정말 거침없는 아산병원의 흥진이 될 거라고 한편 소화기내과 상부위장관팀은 1995년 위종양 내시경 치료법 도입 이후 2만 내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내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의학자들에게 내시경 시술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